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이성 역사 독립군입니다. 오늘 저는 굉장히 특이한 사안을 발견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의 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방송을 준비하던 중에 청문회 결과를 준비하던 중에 이진숙 후보자의 저 당당한 태도는 어디에서부터 기인되는 것일까? 이진숙 후보자는 도대체 왜 저렇게 당당할까? 과학방송통신기술위원회라는 곳은 최민희 위원장이라고 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2년 동안이나 저거를 승인을 안 해줘가지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파행 운영돼 왔단 말이죠. 이동관, 뭐 김홍일 이런 사람들이 다 했습니다만은 전부 다 파행 운영돼 왔기 때문에 최민희 후보자 앞에서 그 위원장으로 앉아 있는 최민희 의원 앞에서는 좀 숙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당당합니다. 뭐 정동영이가 뭐라고 해도 뭐 당당합니다. 예. 저 사람 도대체 뭘 믿고 저렇게 당당해야 할 정도입니다. 저게 무슨 노벨 평화상을 받았나? 뭐 평생을 민주화 시위에 앞장선 김민기 예술인 같은 그런 역할인가? 도대체 뭐가 저렇게 당당해서 저렇게 딱 꼴시고 바로 이 여자 때문이죠. 이 저 김건희 때문입니다. 김건희가 지금 사회적으로 너무나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있으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아 좀 뭐야 부족한 사람이 되면 어때? 국회의원도 아니고 장관도 아닌데 아 내가 뭐 통신위원회에서 뭐 이 청문회 이거 뭐 이틀 하면 어떻고 하루 하면 어떻고 이례적으로 편성된 이틀간의 청문회에도 이 여자 당당해요. 뭐 김건희가 있는 한 나의 위치는 괜찮다. 김건희가 있는 한 나의 위치는 괜찮다. 자, 보시죠. 김건희를 2020년부터 검찰 조사를 해야 된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김건희를 검찰 조사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무려 최초 제기로부터 4년이 지난 뒤에 검찰 조사를 했어. 어디서 어떻게 했느냐? 경호안전교육원이라고 하는 일반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나도 요번에 처음 알았어. 경호안전교육원이라는 데가 있다는 거. 대통령 경호처 관련해가지고 이 경호안전교육원에 김여사 측이 선정했지. 그럼 김여사 측이 선정했지 검찰이 선정했을까봐 저기로 서울중앙지검장이 둘레둘레 가방 들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한겨레 그림판에 이거 보세요. 이게 뭡니까? 최재형 목사처럼 뭐 몰래카메라 숨기고 이랬을까봐 옷 다 벗겨가지고 이래 놓고 지는 의자에 떡 앉아가지고 이렇게 했을 거다라고 지금 해놓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도 국가권력이 이렇게 짓밟혀도 아무도 의심하거나 한마디로 역풍이 불지 않습니다. 왜? 저랬을 거야 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뭐야 이게 샌드위치를 옆에 토리가 먹고 앉아있어 이거. 이 검찰이 무릎 꿇고 이래가지고 예예 이러고 앉아있는 거야. 이거를 검찰총장에게 나는 보고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너무 말이 안 되니까 검찰에 보고를 안 한 것처럼 하는 거예요. 이원석 검찰총장이라는 애도 마찬가지예요. 뭘 지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해. 건방지게 말이야.
우리에게는 이미 8년 전에 2016년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우병우 팔짱 낀 채 검찰을 혼내고 있나? 이게 조선일보의 고종우 사진기자에 의해 가지고 이게 찍혔어. 여러분 이거 기억나십니까? 검찰 직원들이 예 이러고 있고 우병우는 딱지 청와대 민정수석 우병우는 아이 뭐 그래 뭐 그 다음 질문 네 뭐 이 국민을 깔아뭉개는 듯한 이 건방진 우병우의 태도를 대통령 민정수석 우병우의 태도를 지금 이 그림을요 우리 큰딸이 옆에서 이래가 보고 있습니다. 큰딸이 보고 있습니다. 김건희 당신 같은 사회적 지도층이 이따위를 행세하면은 우리 큰딸이 옆에서 보고 뭐라고 배우겠습니까? 아, 사회적으로 권력을 누리려면 저 정도 위치가 돼야 되는구나. 이 정도 위치가 된다고 해서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검찰의 법위에는 단 한 명도 있어서는 안 돼.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에는 단 한 명도 위에 있어서는 안 돼. 우리 큰딸 알았어? 알았어? 몰랐어? 대답해. 경호안전. 자, 다음 페이지. 법 위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민주공화국이 무너지는 것이다. 이원석 네가 그렇게 말했잖아. 무슨 할 말이 있노? 보고를 못 받았다고? 진짜 보고를 못 받았어? 말도 아닌 소리하고 있네. 체면 채워주는 거지. 어? 누군가는 법위에, 김건희가 법위에 있는 거 아닙니까? 검찰이 언제부터 출장소가 됐습니까?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면은 검찰에 나와야죠. 영부인이 뭔데? 누구 말 맞다나? 명품백을 뇌물로 받아도 되는 민간인이라며 영부인은 그럼 검찰에 나와야지. 저는 정말 오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 그 이진숙 후보자의 당당한 그 눈빛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저 이진숙이가 목포 MBC에서 나를 자른 장본인인데 저 인간이 저렇게 떳떳하고 뭐 뻔뻔스럽고 이렇지 않아요. 엄청 약한 여자예요. 근데 저 여자가 뭐 때문에 딱 버티고 서 있느냐? 저는 김건희의 존재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5.18을 폭도들의 난동이라고 얘기하고 떳떳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사람. 그 뒤에 있는 김건희. 제가 너무 지나친 추측일까요?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하세요? 백이성 역사 독립군의 이야기. 베트남을 천길 만리의 지하 100m로 쳐박았던 사실상의 퍼스트레이디. 그래서 자기의 퍼스트레이디의 남편 역할을 했던 자기 시아주버님 응호딘 반디엠을 사형에 처하게 만들었던 바로 쩐레스원 진유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진여춘 작년에 죽었습니다. 국외 추방령을 받아가지고 영원히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김건희 씨, 분명히 경고합니다. 전래수원의 전철을 밟고 싶으십니까? 그럼 그렇게 하세요.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언젠가는 국민들이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국민들의 분노는 이까지 차올라와서
이상 백이성 역사 독립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